버스 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흉기 위협, 예고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 성남 서현역에서 발생한 무차별 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숨지면서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붙잡힌 허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칼 들고 터미널 찾아간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자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일 새벽 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것이 확인돼 살인 예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무차별 흉기 난동과 잇따른 살인 예고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자 수사기관이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살인을 예고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범행 준비가 확인될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오늘 낮 12시까지 전국에서 모두 46명의 온라인 살인 예고글 작성자를 검거했는데 하루 만에 28명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경찰은 SNS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피의자들을 추적하는 한편 살인 예고 지역이나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특공대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남 서현역 차량 돌진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인 60대 여성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 씨 혐의를 살인 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내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발생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의 경우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